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국왕 주재 만찬 참석으로 순방의 첫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Sus Excelencias,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Corea, el señor Kim Jong-un. Congratulate you for your recent inauguration. I understand you've been only a few weeks in office. 만찬 참석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호주와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원래는 핀란드와의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급하게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자, 양국의 정상들의 만남인데 급하게 일정이 바뀌는 경우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 핀란드 측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 변경을 요청해 왔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상들 만남에서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드문 경우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토라고 하는 그 다자회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한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핀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만을 위한 이런 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취소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핀란드 쪽에 네.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가 얼마 전에 나토에 가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나토 회원국의 하나인 터키가 네.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나토 전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장일치고. 예, 만장일치죠. 네. 그러니까 핀란드로서는 그 터키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핀란드는 터키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일단은 다급했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외교를 지금 펼치는 바람에 핀란드 대통령하고는 만나지 못하고 네. 일단 그 호주 총리와의 그 한호 정상회담을 네.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경우에는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다자 외교 현장에서는 종종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히기도 합니다. 바로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가 함께 열리는 이른바 메인 이벤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인데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함께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린다고 하고요. 이제 나토 참석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많이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그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의제가 결국은 북한 문제, 중국 문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핵의 전반적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들 그리고 특히 어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같은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결국은 어떤 서유럽 특히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와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을 하자 이런 네. 중심 그 안에 이제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 회의에서 특히 네. 윤석열 대통령의 3분 연설에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